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시 인구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민현숙입니다. 오늘은 최신 청년지원시책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청년세대를 유입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예산을 합쳐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라남 도에 2년 이상,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계속해서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94년생부터 2001년생까지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1인당 연 20만 원을 체크카드로 발급해서 포인트를 적립해드리는데요. 이미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과 여성 농업인 바우처 받고 있으면 제외되고요. 문화누리카드 지원자는 일부 금액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은 온라인 신청이 편하세요? 4월 한 달 동안 광주은행 누리집에 신청 팝업존이 활성화되니까 모두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중에 목포시에서 지원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요. 최종 선정된 분께는 6월부터 광주은행에서 문자로 카드 발급 신청서 URL을 보내드릴 겁니다. 카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광주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카드 발급 신청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문화활동과 자기 개발을 위한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라남 도 내에서만 카드 결제가 되고요. 사용기간은 6월부터 12월 말까지, 다음 해로 2월은 되지 않으니 연말 안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4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조건이 충족된 청년이라면 앞으로 연차별로 19세까지 하향해서 지원을 확대한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인구정책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만나요.